나왔으면 어떡합니까, 애비도.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내가 오늘 점을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같이 네. 마주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서럽죠? 죽을 것 같은 이런 마음. 네.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글씨를 쓰기도 전에 대신 할머니가 네. 부채방을 들고 먼저 들어와서 네. 나도 나나는 내로 풀렸다. 천하 대신 지하 대신 네. 말문 대신 글물 대신 분리 대신 이러면서 나도 다시 가고 싶다. 이 신이 27 살 때부터요. 한 20년 정도 모셨어요. 아주 못 불린 것 같지도 않고 응? 아주 손님이 없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맞아요. 응? 어느 선에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왜 하바침에 갑자기 본인이 응? 할아버지 끈을 놓았는지. 저희 집안이 대대로 무속 집안이었어요. 대를 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끊은 거예요, 지금. 친할머니 손에서 제가 자랐는데 할머니가 3년 동안 아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삼촌이고 고모들이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할머니 병원 모신 것도 저고 관리한 것도 저고 할머니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이며 저기며 전부 다 제가 다 하고 이제 화장을 해서 할머니를 화장을 해서 할머니가 다니던 절 뒤에다가 나무에다가 뿌려줬어요. 근데 내가 나골당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제 앞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할머니 거기다 모시자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다 그냥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디 가서 그러면 할머니를 보냐. 보고 싶을 때는 사람들이 거기 등산 놀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볼 수가 없지 않냐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하자 그래서 그냥 했어요. 하고 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데려간다. 그 다음에 하나씩 데리고 갈 거다. 꼴뱅이 싫은 사람들 그러시더라고요. 삼촌이 둘째 삼촌인데 삼촌이 또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몸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할머니 3년째 지내고 나서 목을 베고 돌아가셨어요. 다 부질없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친정직 때문에 내가 싸움도 많이 하고 나는 좋은 일 해놓고 욕만 얻어먹고 맨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 귀찮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죽고 싶어요. 힘들고요. 죽으려고 그렇게 몇 번을 했었는데도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법당을 제 손으로 그냥 죄도 안 지내고 제 지낼 돈도 없지만 다 지웠어요. 다 지우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애들한테도 치고 저한테도 치고 그러더라고요. 다리를 수술한 지가 한 5, 6년 됐나? 아, 6년? 7년? 그 정도 됐나? 근데 발목인데 수술했는데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 수술했는데도 아직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허리도 협착증으로 디스크 시술했지만 내려앉았고 다리가 불편하니까 쩔뚝쩔뚝 거리니까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에 자궁 절제 수술까지 했어요. 척추 수술까지. 근데 몸이 회복도 안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지금 심장도 안 좋고 수술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들었거든요. 네. 자궁척추 수술하면서 심정지가 왔었어요. 도대체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집에 물거름만 뜯어 놓고 빌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수술하다가 그냥 죽는 게 맞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청하면서 저 좀 살려달라가 저도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요. 내가 방법을 가르쳐줄까? 응? 내가 방법을 가르쳐줄까? 신하나님을 받아서 천신질로 오는 성수 무지개 딸의 구름 딸의 내 혼양을 다 시리 바늘이 되는 난이 있어도 내 혼양 내 혼양 바늘이 되는 난이 있더라도 우리 애미 내가 도와주마 내가 살려주마 우리 애미 내가 살려주마 애미야 내가 살려주마 옛날에 돌아가고 내가 고양이야 내가 맞아. 마음 다 숨겨가면서 잡아놓고 잡아놓고 했는데 하기 싫다고 한 것도 사태를 친다고 망치가지고 먹고는 먹다기 힘들어서 그놈의 자식이 뭐라고. 아유, 그래도 자식을 내가 낳았으니 어떡합니까. 애비도 없이 키웠는데 잘 돌봐야지. 없어? 어떻게 보시냐고 다시 아니야 우리를. 여기 좀 앉혀라 막내 살리려면 해야 되는데 네가 가지 않으면 네 그치. 막내 딸이 간다 맞아 할머니 좀 자중하시고 제 말 좀 들어요. 차라리 일개 수술하다 보낸 말대로 죽으면 다 끝나. 그치? 근데 아직까지 애들한테 안 내려가. 죽지 않아. 제가 앱만만 하면 무속인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당이 되면 그냥 유튜브만 보고 무당되면 연예인 줄 알고 착각하고 또 무당되면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어도 다 국어책 읽듯이 얘기해 주는 줄 알고 받는 애동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잘 모르겠고 또 점도 못 보겠으니 이런 애동 제자들이 지금 태성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막 노래방 도우미도 나가고 여러 가지로 접는 무당도 없잖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본인은 본인이 정말 살려주세요 하면 부순해드릴 겁니다. 다시 살려주세요. 정말 그 대신 본인이 손바닥이 땅 발바닥이 되는 한이 있어도 그동안 당신한테 믿고 굳댔던 사람들한테 속죄를 하시는 마음으로 마지막입니다. 살려달라고
뭐 굳혔어, 또 하기 싫으면 접는다,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아셨습니까? 네. 이제는 정말 손 지문이 닳도록 물한그릇이라도 떠놓고 이 길을 정말 진실되게 양심껏 할아버지 행동하고 할아버지 말만 듣고 가실 수 있는지요? 네. 그러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카메라 앞에서 약속을 할게요. 네. 저희가 모실 거예요. 산에 같이 데려가고 또 본인이 조금 건강해질 때까지 기도 같이 모시고 다니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할아버지들은 들어설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건강해질 거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한 계단 한 계단 다시 걸으세요. 다시 할아버지들 모시고 얘기를 옥수 발언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 난 정말 할아버지 모시고 열심히 해야지. 네. 이렇게 약속할 수 있죠. 속이 후련하고요. 선생님께서 제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전부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시원했고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았는지 그동안 적고 나서도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 까닭과 이유를 알게 되었고요. 또 다시 시작하게끔 도와주신다니까 열심히 앞으로 선생님 말 들으면서 다시 제자로 나가면서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엄마를 보면은 삶에 의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항상 저도 답답하고 그랬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얘기 듣고 도와주신다고 얘기해주고 약속해주시고 엄마도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 들으니까 마음도 놓이고 저도 감사드려요.